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찬송 드리며 또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에 전대 중에 계신 이완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장 제가 1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줄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함해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거기까지 이완 목사님께서 일본에 전도여행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원래 이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여기에 서는 건 딱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참 안 섰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증거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 제자들이 공생애 당시에 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임박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지요. 다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일시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불신앙에 빠졌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와락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곱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그 지방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면서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시는 바로 밑에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내려서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특권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올 때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밑에 가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56절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져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마리아가 왔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최초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부활하는 예수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신앙이 좋느냐 나중에 따져보니까 막 달라지요. 막 달라는 신앙이다. 그건 말인데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던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부활한 소식을 힘있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봤지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일시적으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절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이 말씀에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신들의 소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온갖 기대를 걸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었으니까 너무나도 그 슬퍼하고 그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약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에이, 설마 살았겠나?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는데 살아났겠나?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신 걸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보면서도 일시적으로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열한 제자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비어 참 어리석게 보이고 거짓말같이 여겨졌습니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깊이 생각했다 그러면은 부활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 거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막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안 믿고 있었습니다. 22절 보시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유자들의 증거를 듣고도 확실하게 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33절에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사람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을 때 믿게 됐고, 그 두 제자가 또 증거했는데 상당수가 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줄 때 그 불신앙이 완전히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너희들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도 하시는 이름을 나와야죠. 그럼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죠. 16장 11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서도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불신앙이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특별히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가능하면 안 믿으려 하는 게 이상해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지요.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노아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노아와 여덟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믿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까지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불신앙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질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다섯 명의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사람 영혼 가리키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세계 내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인데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이 말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도 졸고 자고 있고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도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열 처녀가 다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잘새 졸며 자다가 주님 앞에 선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아주 2000년이 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이 온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드디어 오겠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신앙적으로 다 졸며 자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는 믿음 말고 과부 같은 믿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청하고 강청해서 기웃고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볼 수 있겠느냐. 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살던 당시에도 아주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쉽게 마음이 둔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아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집트에서 열 가지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도 불신앙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아주 그 장엄한 모습 나타나셨죠. 물론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쓴뿌리가 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이 명백히 이루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둔해집니다. 쉽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복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을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왜 믿지 아니하면은 정죄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에 떨어진다는 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적인 기초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든지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각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8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도 아주 약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 죄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아브라함도 천국에 가 있고 이삭도 천국에 가고 야곱도 천국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천국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르러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앉게 되는 이유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나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도 지옥에 안 갈 거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도 병원에 가서 상담 좀 해봤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해놓고 죽음 건너갔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캄캄한 허감으로 돌아간다. 그냥 허감이 아니고 캄캄한 허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그 주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인지 그 여부를 테스트해보고 분명하게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믿음하고 행위는 전적으로 틀린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걸어서 달나라 가는 사람보다 더 사실은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적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닐 수가 더 많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정말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그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비참한 죄인이란 걸 모릅니다. 자신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자신의 비참한 처지, 멸망받을 처지를 깨닫지 않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번에 학위 수양에 가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당을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천당 앞자리 갈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후에 혹시 모시면서 오늘 죽으면은 나는 지옥 가는 게 틀림없다, 나는 정죄 아래에 있다, 망한다, 그것을 참으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적은 없대요. 뭐 천국은 이미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말씀 다시 들으라고 하면서 쭉 얘기해주고 이러저러해서 지옥 가는 게 사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날 말씀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이 믿었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믿고 자신도 믿고 두 가지 짬뽕 돼서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짜 믿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란 말은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란 걸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멸망에 처한 게 틀림없다. 그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참으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해야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하고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도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믿음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가 믿는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그 믿음을 인쳐주기 때문에 받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없어집니다. 내만 믿는 믿음은 그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그 믿음을 인쳐주기 때문에 그게 받은 믿음이 됩니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 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기 너희가 믿었다고 안 돼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신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심으로 딱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받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내용을 들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믿는 믿음하고 B라는 사람이 믿는 믿음 강도는 틀리더라도 내용은 꼭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 1장 1장 4절 1장 4절 348페이지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예, 무슨 믿음으로 나와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된. 예,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믿는 믿음이나 한국 사람이 믿는 믿음이나 과거 사람이 믿는 믿음이나 현재 사람이 믿는 믿음이나 그 믿음이 똑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믿는 믿음이 틀리고 또 다른 사람 믿는 믿음이 틀리다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되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듣고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대조해보면 꼭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될 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저희의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딱 뚫린 사람은 말이 분명해집니다. 영적으로 귀가 뚫려서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말이 분명하고 꼭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 믿음이란 내용이 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도 하나, 아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장 1절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믿음이란 말 앞에 몇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 앞에 보배로움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석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배로운 겁니다. 왜? 믿음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비난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는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열두 제자도 예수님을 다 버린 상황이죠. 당대 유명한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니죠. 십자가 상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죄를 뉘우친 겁니다. 나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보니까 죄가 없다.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으로 천국, 이제 자기 행위로 천국 보낸다 하면은 이 사람 벌써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바탕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죠. 일자 앞에 동그라미 아무리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일자 뒤에 써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 믿음 바탕하에 쌓아야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실하면은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그 지혜롭게 행해나가는 것이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복음의 장애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세웠으면은 덕에다가 지식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덕이라는 말을 지식이라는 말에 앞세웠는데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덕이라는 것을 먼저 세우고 덕에다가 지식을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덕스러워 보이는데 물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덕에다가 지식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의 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절절을 이 말은 지식을 말할 때와 말하지 아니할 때를 잘 구별하는 거잖아요.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입은 가지고 있는데 말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도 준 것도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지 말라고 안 돼 있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돼 있습니다. 더디하라는 얘기는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는 만큼 자기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생활 속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고 교회당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경건이 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하고만 교통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되고 경건이 있는 사람은 형제 우애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또 구원받은 형자매들끼리 우애하고 지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을, 형제 우애를 넘어서서 불신자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믿음인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 하나님께 받은 믿음, 이 믿음 바탕하에 이런 것을 쌓아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라 그랬죠? 영원한 나라에.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른 영역본에는 대환영을 받으리라. 그 대환영 받으리라 반대가 뭐겠습니까? 부끄럽게 되리라. 예, 대환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구원받았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20절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의, 그냥 믿음이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건 아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자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이 믿음인데 왜 성경에서 천국 가는 믿음을 금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금은 귀합니다.
그것처럼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금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금이 귀한 것처럼 천국 가는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이 믿음이 안 없어집니다. 만일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은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저도 83년대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게 안 빠져나가요. 다른 분도 안 빠져나가시죠? 이게 다른 건 다 빠져나가도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뭐 다른 건 떼낼 수 있어도 이건 못 떼내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온 이상 이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세상 풍조가 바뀌어나가고 사조가 바뀌어나가고 유행이 바뀌고 다 바뀌지만은 믿음은 안 바뀝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빠져나가는 이유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안 나가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보장되는 이유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몸이 변화될 때까지 성령이 안 나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것을 더 보존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생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말은 믿음을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씨가 딱 심겨져서 시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라는 게 자랍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1년 전에 믿음하고 1년 후에 믿음 2년, 3년, 4년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상적으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더욱 자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실제로 아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자라간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이 강에 통나무가 떠내려 올 때 그 작은 피라미라도 올라가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이란 것을 방패라고 왜 묘사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갑옷을 입을 때 갑옷 가운데 뭐 투구는 머리만 보호해주고 뭐 가슴의 흉배는 가슴만 보호해주고 이 갑옷은 몸을 보호해주겠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화살이 머리 쪽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패 위에 딱 갖다 대면 됩니다. 몸으로 날아오면 몸에 갖다 대면 되고 발 쪽으로 날아오면 발로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어나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은 방패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고 살아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6장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서서. 자,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게 사실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후서 1장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게 사실이라면은 주님 안에 서라. 그래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얻어야 되고, 얻은 게 확실한 사실이라면 주님 안에 서고 교제 가운데 굳게 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되죠. 그리고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에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보는 거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보는 걸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지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황이 있으면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전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전 불가능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게 어떠어떠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어떤 것을 해주겠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신약 성경에는 세 번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할 때마다 약간씩 의미가 틀리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은 좀 틀리지요.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인용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구원받는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은 로마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역경이라도 그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3장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환난이 있는 중에도 미래에 주어질 좋은 결과를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움 있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도 이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서 욕까지 먹으면 이상하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자체를 즐긴다는 말이 아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유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즉 좋은 결과를 믿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환난이라는 것을 자꾸 겪어나가면은 인내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인내가 쌓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게 사실이고, 또 환난이라는 걸 통과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진정한 소망이란 걸 이론으로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이루어진 결과 생활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도 믿음의 결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활 속에 순종해 나갈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과 역경이 부딪힐 때 그것을 결과를 기대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시간 지나면은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일단 두고 보자. 이유는 알 수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청년의 모임에서 잠깐 말씀했는데, 이 성경에서 흔적을 안 남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한번 싹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 하늘 쳐다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갔나, 독수리 모습이 안 보이고 흔적도 안 남아 있습니다.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 뱀이 바위를 싹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면은 뱀이 지나갔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기지요. 큰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 분명히 지나갔는데 지나갔다고 얘기해도 못 본 사람들은 그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남녀가 함께한 자취 흔적을 안 남깁니다. 도둑놈들도 들어와서 자기가 누가 왔다 간지 알지 못하게끔 흔적을 안 남기는 것처럼, 흔적을 안 남기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군지 아시죠?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인간을 속여왔는데,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마귀 때문에 속아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원자와 전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게 이론이지 원자와 전자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건 철석같이 믿으면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건 안 믿습니다. 있습니다. 마귀가 한번 지나가면은, 역사를 하면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얼른 눈치챌 수 있죠. 사람들은 마귀가 지나가고도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이 마귀가 전년 흔적을 안 남기기 역사하지만은 성령도 역사를 하면은 당장 눈에 안 띄지만은 시간 지나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마귀의 사탄이 한번 역사하고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자리에 자세히 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흔적 안 남기게 역사를 합니다. 시간 지나면은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개인들의 역사하는데 당장 눈에 안 띄지요. 한참 시간 지나면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틀려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실 때 우리가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견뎌나가면은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 분량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자기 믿음 분량 범위 내에서 지체의 부분으로서 교회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걸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 같은 것을 강탈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산업보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은 더 낫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낫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부터 39절까지가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를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게 했다 해서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신앙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밀고 나가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야 정말 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믿어 순종한다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역경을 잘 견뎌나가는 그 모든 것 뒤로 안 물러나가고 밀고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배후에 역사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믿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저기 말이 자꾸 나와요. 예,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사람이 연약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씀 나온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연약 가운데 강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굳세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조롱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확실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고 믿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귀만 빌려서 잘 듣기만 했는데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귀를 딱 막았는데 그 막는 건 간단한 거죠. 막는 것 하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딱 막게 만들면은 그 사람 지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정말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 분도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고래라는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손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 앞에 섰을 때 그 거대한 고래 옆에 섰을 때 얼마나 그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도 읽은 적이 있는데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 너희들 용 앞에 한번 서봐라. 그 용이라고 하는 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래도 만드신 분이고 용도 만드신 분이고 천둥과 번개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모세 보고 당신이 제발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기 무서우니까. 그 주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이사야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 모습 봤을 때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 봤을 때 꼬꾸러졌죠. 사도 요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알파란 말은 헬라 말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 말 마지막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내가 어떤 분인 줄 알려면 성경 보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풀 때 정말 그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앞으로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가 120년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7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로 다가오고 그리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어느 사람 50살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릴 때는 언제 50년 되겠나? 금방 50년 되지요. 죽음이라는 것도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얼마 안 되면 서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서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저울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을 만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의 저울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속이는 게 없습니다. 그 완전한 저울도 앞에 사람들이 달려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란 사람 당시에 벨사살에게 말씀했지요. 메네 메네 대게를 우발하시니다.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어서 피한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을 달아봤습니다. 합당치 않아서 피해버렸습니다. 주님 심판되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거 하나만 심어주면은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지옥 갈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놨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그 간곡한 부탁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는 믿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5절 16절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고 17절에서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이 말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엔 믿는 자들 복수는 뭐냐면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적 나으리라. 이런 일이 초대 교회에도 벌어졌고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이 안 쳐진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없겠지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내가 확실하게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뭐 독을 마시고 뱀 짚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어느 사람이 방울뱀 짚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켄터키 주의 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청산점인가 그거 먹여 가지고 두 명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동반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급절되지 아니하리라, 거꾸러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질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황해할 겁니다.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게 사실인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은 씨기 때문에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 것이 사실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이겨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생활 속에도 주어지고 금세와 내세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죽음 건너가서도 약속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도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애를 온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생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더욱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에 가 계신 이한 목사님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일본에도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온전히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44장.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강령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로 알자란 책을 만들어서 펴내셨습니다. 오늘 많이 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가, 성경과 과학, 성경은 사실인가, 우리는 왜 죄인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도 한번 보아야 될 책이고 전도하는데 아주 요긴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서적부에서 판매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노인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2시부터 2층 노인의 사무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주차장 안내 표지가 휴게실과 2, 3층 휴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주차하실 때 인근에 주차하셔서 집회 중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광고 중에 몇 가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강서 14구역 모임 장소가 임속한 형제님 댁인데 목동 1단지로만 되어 있는데 목동 1단지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111동입니다. 바로 옆에 1단지 옆에 있으니까요. 잘못 찾아가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 떡을 만들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데 불편이 있으실까 봐 실비로 현관과 휴게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오는 수요일 2월 14일은 신협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 광고에 오후 7시로 되어 있는데 수요일 집회 마친 다음에 조금 집회를 일찍 마치고 한 20, 30분 동안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교구 12구역, 23구역, 30구역, 1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말씀 끝난 후에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과 30구역, 2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집회 후에 소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의료인 모임이 있습니다. 의무실로 오셔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